현재 시간 4시 10분 조금 넘었고요.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시간 5시 4시 56분인데 한 절반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바람 폭포고 한 1.2km 정도만 올라가면은 천황봉입니다. 천황봉이 아니고 천황봉. 울출산도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. 한 2시간 정도 올라가면은 충분히 정상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쉬엄쉬엄. 오늘 제 배낭 무게가 배낭만 지금 백팩만 15kg 정도 되거든요. 앞에 쪽에 있는 가방이랑 하면은 한 16kg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앞에 일출산악회 같은 곳에서 한 관광버스 두 대가 먼저 올라가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. 사람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역시 주말은 피크철에는 사람이 많습니다.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
데가 별로 없어요. 아니 그래도 만나보는 거 아니에요? 왜냐면 여기에서 많이 안 갈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우리가 갑자기 잡아서 오라 그럴 거 아니에요. 지나갈게요. 안녕하세요. 벌칙에서 촬영을 마치고 하산하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너무 날씨 좋았고요. 운해도 조금 있었고, 오히려 운해가 많이 없고 조금만 있어가지고 또 좀 더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얼칠산도 오늘 처음 오는데 국립공원이 왜 국립공원인지 확실히 올 때마다 국립공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괜히 국립공원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. 상당히 멋지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시간 가는지도 모르게 촬영한 것 같아요. 추운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찍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나레이션으로 영상을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좋았어요. 10시 50분인데 관리했습니다. 내려오는 길이 더 힘드네. 월출산 하산에서 강주에 사는 승환이하고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. 날씨가 많이 안 좋네요. 아침에만 정말 좋았고 지금 날씨는 엄청 흐려요. 아주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연무와 안개 그리고 미세먼지까지 이 정도 날씨 아침에 일출이 좋았다면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침에만 정말 날씨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얘는 노르웨이 갔다 오고 나서 통 조용하나? 아 계속 일하고 아니면 또 집에 또 일 봐주라고 그러고 또 아프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. 와 근데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진짜 힘들었어. 주유가 끝났습니다. 주유 생활비를 갈아주십시오. 연료탭을 닫아주세요.